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.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? 또 역시 지난주도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이거저거 좀 몇 개 좋은 그런 적중이 좀 있었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날 많이 먹었고 일요일 날은 조금 꿀꿀하고 그랬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 이런저런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이 말이야 맨날 지 잘났다고 지 먹은 것만 얘기하고 이긴 것만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조철도 예전에 이만큼 깨져본 일이 있다. 조철이 오늘은 좀 많이 경마에서 많이 잃었든 돈을 많이 손실을 받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그래요. 지금은 그래도 마판에서 조철이라 그러면 어느 탑에 위치해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메이저 예상가고 그 다음에 벌이도 웬만큼 할 만큼 하고 그러지만 저도 이 인생에 굴곡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. 진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지갑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게 돈을 벌 때도 있었고 물론 이 경마 전문가 하기 전에 얘기입니다. 제가 사업을 할 때 저는 원래 그 영어 교재, 영어 교육 쪽으로 좀 사업을 했었어요.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면 아시는 그 뭐 팝송 갖고 하는 그 영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그 영어 교재 사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 GPS 이런 게 다 이제 이 상용화가 다 돼서 너도나도 다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비쌌죠. GPS도 그렇고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해서 그럼 내비게이션 GPS 사업도 좀 했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이라는 게 없었어요. 온라인이라는 게 없었고 다 신문에 이렇게 광고 내갖고 이제 영업해서 판매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 돈 잘 벌었죠. 그때 조선일보, 중앙일보, 동아일보 같은데 5단통 같은 거 광고 요만하게 5단통 하나를 내도 아주 그냥 문의전화가 미어 터지고 그런 호황기가 있었는데 이 우리 뭐 다 아는 조철의 나이대나 아니면 저보다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우리 그 IMF 있었잖아요. 조철도 뭐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IMF 직격탄을 맞았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사업이 아주 많이 힘들어져갖고 꼬그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저도 그런 굴곡이 다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그런 굴곡을 다 겪고 예상가 이제 다시 전문가 일을 경마 일을 하면서 이긴 얘기 말고 내가 실질적으로 졌던 얘기 그건 뭐 100만원 200만원 지고 이게 아니고 저도 최고로 제 기억에 오늘 말씀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많이 잃어봤던 날이 두 번 기억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두 가지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. 돈을 잃어본 놈이니까. 제가 그 돈을 제일 많이 잃어본 게 하루에 제일 많이 잃어본 게 4,200만 원을 잃어봤습니다. 420이 아니고 4,200만 원을 한번 하루에 깨져본 날이 있어요. 그게 어느 날이냐면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된 것 같아요. 한 10여 년 전 된 것 같은데 그날 비가 무진장 왔어요. 비도 무진장 오고 전에 제가 제 컨텐츠 중에 1,000만 원 드릴게요 그때 말씀드리면서 그 강남의 청담지점 말씀드렸죠. 이날도 그 청담지점에서 있던 그런 일화입니다. 제가 그때는 이제 강남의 청담지점에 많이 갈 때인데 비가 막 많이 오는 날인데 그날 이제 제 동료 예상가들 뭐 같이 가 이제 예상하러 같이 가고 그러잖아요. 동료 예상가도 둘이 있었는데
하나는 저랑 갑장인 친구가 있고 하나는 후배인데 그 일경주부터 딱 삑사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날 하루에요 1, 3차기 여러분들 아주 머리 지진나는 거 있죠 안 되는 날에 전형적인 그 1, 3차 1, 3차, 2, 3차 그때는 삼복심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철이 원래 그 경마장에 갈 때 이 시드머니라 그러죠 이게 기본 가져가는 게 한 300 정도 가져갑니다 보통 한 300 정도 가져가는데 야 이게 뭐 그날따라 이 저도 이제 뚜껑이 열려서 그런지 1,3착 1,3착 막 이 삑사리가 나다 보니까 이게 살짝 뚜껑이 열리더라고 그 1경주 2경주 3경주 계속 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가서 돈을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요 5만원짜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 보고 카드를 주면서 야 돈 좀 찾아와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수표로 이제 찾아갖고 와서 예전에는 우리 100만원짜리 수표 뒤에다 이서해갖고 막 바꾸고 이랬어요 경마장에서 지금은 100만원짜리 수표 갖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죠 5만원짜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에 원래 조철이 게임을 하다 보면 가져간 돈 이외에 한 타임 정도, 한 상 정도 더 바꾸면 끝인데, 그러니까 뭐 한 300에서 더 일문 한 2, 300 더 하고, 그거 안 되면 접는데, 그날따라 제가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 거예요. 그날따라 이상하게 1, 3차이 많이 꼬이고, 왜 그렇게 안 맞는지 죽겠는 거예요. 그래서 하다, 나중에 12경주까지 할 때까지 제가 돈 잃은 거를 보니까 4,200만 원을 잃었더라고. 4,200만 원을. 예상가가 예상을 하다 보면요. 올킬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? 단 한 경주도 못 맞추는 날입니다. 1년에 한 두세 번 있는데. 이게 그날이에요. 그분이 오신 거지 뭐. 1,3차 가지고 머리가 지진 나다가 4,200을 딱 잃고 나오는데 진짜 너무 한심한 거 내 자신이 이 전문가란 놈이 거기다가 내 예상을 듣고 나는 내가 4천을 죽었건 얼마를 죽었건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조철이라는 예상가의 예상을 믿고 이 전국에서 수많은 팬들이 얼마나 죽었겠냐 이거지 너무 마음도 아프고 답답하고 창피하고 쪽팔리고 막 미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하루 그러고 아주 원없이 또 뒤져보고 나서는 뭐 방송에서 뒤졌다 그러면 안 되지. 죽어보고 나서 후회도 너무 많이 하고 마음을 좀 다잡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. 그게 이제 청담지점에서 있던 얘기고 또 한 번은 어느 날 또 제대로 한번 죽었냐면 이거는 어느 지점이냐면 저 그 옆에 이제 강남에 선릉지점이 있어요. 지금도 있죠. 선릉지점이. 그 인봉빌딩인가 그래요. 그날은요. 어떤 날이냐면 추석 명절 바로 전날이에요. 다행히 이번 추석 명절 전주에는 조철이 뭐 성적이 괜찮았는데 이것도 한 그때 당시 막 한 10여 년 전이에요. 이것도. 이날도 올 길이 난 거야. 이때는 제가 그 리빙TV에서 예상 방송을 하고 있을 때인데 추석 전날 조철이 그때 손님이 많을 때입니다. 리빙TV 방송할 때 전국에서 막 수많은 팬들하고 함께 하는데 이날 올 길이 된 거예요. 이날 야 이날은요 뭐 1, 3차도 아니야 조철이 부르는 마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. 그냥 바닥이야 바닥.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. 이 새끼들이 뭐 낙마한 것도 아닌데. 부르는 마번마다 조철이 노리는 마번마다 보이질 않아. 모니터에 보이질 않아. 그래가지고 그 선릉지점에서 그날 이제 조철이 어디 지점에 가면은 이제 팬분들이 많잖아요. 그 처음에 일경주 시작하기 전에는 악수하고 웃고 커피 마시고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 매 경주 끝날 때마다 그렇게 담배 피는 데 있죠?
한 경기 끝나면 가서 담배 빡빡 대고 피고 인상 벅벅 쓰고 팬분들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. 그래갖고 두 번째 올킬날 날은 그날은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죽었어요. 야, 뭐 그때 기분은 제가 뭐라고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은 예상가들 예상을 듣고 돈을 만약에 잃으면 그 예상가 욕하고 아따 이 자식 이거 완전 허당이네 이러면 그만인데 그 예상가 그날은 이제 제가 당사자잖아요. 이 예상가는요 내 돈 잃은 거는 둘째라 전국에서 나라는 사람을 믿고 그 돈을 때린 그 팬분들을 생각하고 하니까 그날은 또 특히 이 명절 미치니까 오죽했겠냐고 조철이 여러분들이 그런 거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시겠지만은 혼자 조용히 나오면서 제가 울컥하더라고요. 그 뭐 사람들 막 근데 울 수는 없고 눈물이 핑 돌아 이 울컥하다 보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마음도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고 너무너무 팬분들한테 죄스럽고 미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몸둘 바도 모르고 야 이거 진짜 예상가 때려칠까 내가 공부한 그 이 내 예상지 PDF 그 파일 막 찢어가지고 벽에다 집어 던지고 진짜 내 대가리 갖다 벽에다가 막 갖다 박아버리고 싶더라고. 차 운전하고 가는데 그날 때는 차가 왜 그렇게 막혀 막 생길라고 앞에 뜯어 박고 싶고 옆에 벽 있으면 때려 박고 싶고 막 미친놈이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많이 아프고 그랬던 경우가 제가 두 번 있어요. 두 번. 제가 경마장에 한 30여 년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긴 거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진 거 내가 어떻게 졌나 지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떤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.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제 컨텐츠에 이런 말씀 드렸죠. 돈을 잃고 난 다음에 경마장 나설 때 내 모습 그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. 컨텐츠 찍으면서 지난주 방송에서. 그래서 조철이 지금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상당히 감사해요.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이런 팬들하고 소통할 이런 방법이 없었잖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다 글로 썼어요. 글로. 내 이 마음을 그럼 제가 지금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이러고 저러고 말씀드리고 이걸 글로 표현을 하려고 그래봐요. 그래 막 건빛 코리아 경망 이런 게시판에 하루 새벽을 꼬박 새고 글을 씁니다. 이런 방송은 한 20, 30분 하면 다지만은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 필요성 이게 뭐냐면 저는 평일날 같은 날은 경마 얘기보다는 사는 얘기하고 그런 라이브 하고 있죠. 그리고 제 조철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들어오면 경마 마번 1번 2번 좋다 이 마번보다는 여러분들께 경마할 때 도움되는 말씀을 자꾸 드려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밥을 떠먹여주는 거는 지금 밥만 먹으면 배부르면 끝이야. 아침 먹으면 점심 때는 또 어떻게 먹을 거냐 이거지. 또 떠먹여줘야 돼. 그게 뭐냐면 예상 방송입니다. 자 이번 경주는 1번이 좋고 2번이 안 좋아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. 밥을 입 벌리고 있는데 밥 떠먹여주는 방송은 한 번 쓰면 그만이야. 하지만 어떻게 밥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쌀을 구해야 되고 내가 경마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오래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런 방송을 저는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요. 당장 이번 경기 1번, 2번이 좋은 거 그런 단발성 방송이 아니고 경마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 조철 스타일의 유튜브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. 경마 초보분이 됐건 중수, 고수 어떤 분이 됐건 제가 다 경험한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
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. 이런 의미에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걸 상당히 재밌어요. 좋아요.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소통을 하니까. 그래서 가끔가다 뭐 우리 동료 예상가들 중에 보면 저는 그래요. 다들 우리 예상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. 내가 가끔 불만이 있는 거는 물론 먹고 살라고 하지만 어떨 때 보면 너무 예상가들이 좀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더라고.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절대 조철은 내가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내가 해본 얘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철 스타일에 오시는 이런 구독자분들 팬분들한테는 진짜 도움되는 조철만이 갖고 있는 이런 액기스를 항상 아낌없이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방송을 했습니다. 오늘은 조철이 좀 많이 깨졌던 그런 쭈글쭈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도 다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우리 PD님한테 자 오늘은 내가 좀 깨졌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부탁을 해서 오늘 좀 방송을 했습니다.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래 뭐 조철이 얘기 잘 들었다. 앞으로 나도 많이 참고할게 생각하시면 찍느라고 수고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챙겨주시고 다음 주에 좀 더 유익한 방송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철이었습니다.